자, 2020년도 9월 11일 국내 코스피 시장 시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맛보기로만 할게요. 자, 아침장이 이제 미국장이 그나마 소폭 마감을 해서 우리나라 장도 똑같이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S&P가 아니지. 자, 코스피 2385 오늘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. 여기가 깨지면 하방 압력이 올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. 그리고 올라가는 장이면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. 지금 현재의 오늘 최저점 2385 약 그리고 2397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2397을 돌파를 못하면 지금 장에 하방 압력이 올수 있기 때문에요. 지금 현재 구간은 하방 압력을 지금 그래서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2397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. 거기를 돌파를 해야 주가가 다시 상승장으로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오전장에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흘러갔는데 30분, 40분 사이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, 못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가의 흐름이 결정이 난다. 요한 가지 팁만 제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. 아직까지는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합니다. 현재 시간입니다. 현재 시간에 조정이 오면 지금은 매수가 유리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이 전저점을 깨면 위험하다. 요 정도만 제가 시황 분석 간단하게 맛보기로 해드리겠습니다. 자세하게 제가 이제 더 이상 종합주가 시황을 예측을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요 정도만 맛보기로 잠시 시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많은 사람들이 댓글창에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그러면 저도 뭐 신이 나가지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그냥 간단하게 시황만 그때그때 시간에 따른 전략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